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인 감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저희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라인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감다 보면 선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감다 보면 이 안에 있는 선이 꼬아져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게 됩니다. 힘을 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라인이 구겨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쁘게, 아니, 이렇게 이쁘지 않고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이렇게 해서 선이 꼬아지시는 거 보이시죠? 예. 나중에 풀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거 억지로 피면은 라인이 망가지는 거죠? 예. 처음에는 풀리죠. 예. 풀리는데 이게 이렇게 한 수십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예. 결국 안에 있는 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예. 이렇게 팔에다가 대고 힘을 줘서 이렇게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한 방향으로 감는 것뿐만 아니라 빳빳하게 감기 위해서 힘을 주다 보니 라인이 좀 보이시죠? 이렇게 깔끔하게 감겨지지 않습니다. 후줄근해졌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 선에 이렇게 힘을 가하기 때문에 선이 잘 끊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감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감을 때한 번은 이렇게 꼬아서 감습니다.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 선이 이쪽 뒤로 반대쪽으로 간걸 보실 거예요. 네. 네, 원래대로 감는다 그러면 원래 방향대로 감으면 선이 이쪽이 오는 걸 안쪽, 보이시죠? 네, 예. 안쪽으로 가죠. 몸 쪽으로 온 거죠, 네, 지금? 몸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한번 꼬아서 감고, 그러니까 팔꿈치 쪽으로 가야 되죠. 네, 그리고 한 번은 원래대로 몸 감습니다. 쪽으로 이제. 네, 그리고 또한 번은 꼬아서 감고, 또한 번은 원래대로 감고, 꼬아서 감고, 원래대로 감고, 꼬아서 감고. 예, 이렇게 되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 한 번에 싹 풀리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선도 오래 쓸수 있고, 이렇게 안에 쉴드를 좀잘 보호해서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을 할 때는요. 지금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좀더 투자를 하시면 이제 케이블 타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찍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찍찍이로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감으면 더 좋고요. 그게 없을 경우에는 요 마지막 감은 끝자락을 이렇게 살며시 꼬아서 요렇게 매듭을 지어줍니다. 주의할 점은요. 이렇게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역시 선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살짝만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걸수 있는 데 걸거나 이렇게 잘 놓아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